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1.30% 상승.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기술주들 좀 흔들림 나왔습니다. 0.39% 하락. 반도체 지수 0.03% 상승. 유로존도 양호한 독일 0.10% 상승입니다. 자, 뉴스는 뭐 크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항공 이용객들이 증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항공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이거 지금 잘 타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주당 실업수당 $400 지급하는 부분과 급여세 유예하는 부분 통과했는데 그 부분도 좀 시끄럽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미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 상향 조정하겠다. 코로나가 확산세가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간에 4만 7천 건으로 미국에서 최저치 나왔다라는 소식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던 부분에 대한 우려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미국이 틱톡 그리고 여러가지 중국의 기업들,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규제를 하겠다라고 났으니 미국 정치인 그리고 NGO 인사들 중국도 11명 제재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현재 미중 간의 1차 무역협상 체결된 부분에 합의를 무산시키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요. 중국도 지금 현재 뭐 홍수라든지 시진핑의 여러가지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강수를 둬서 악화되게는 하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 있겠고요. 자, 여전히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약달러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1190원도 이탈한 상황이고요. 1186원 찍었습니다. 다만 조금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약달러 기조로 사상 최고가 갱신했던 금값, 이거 한번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조금 숨고르기 양상에 있다. 자, 다우존스 이거 보시면 원래 금이란 것은요, 안전자산을 대변한 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좀 위험하고 그렇다 싶을 때 채권이라든지 이 금에 투자하기 마련인데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약세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우측 상단은요,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일은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경기 둔화에 따른 기름의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다시 경기 재개, 고용들도 늘어나고 하면 다시 휘발유라든지 공장 셧다운되어 있던 부분들 다시 좀 더 활성화되면 기름 수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유가도 현재는 크게 발목을 잡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황 보시면 다우 선물은 0.04%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01%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 20일 인근에서 끌어당기는 모습이니까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적당히 끌어당긴다면 상승 기조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다우존스는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1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넘에도 코스피 여전히 상승세 기록했고요. 전일 조금이라도 연기금이 매수세 들어온 걸 확인했었는데 종가에서는 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돼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매도. 자, 선물은 외국인 매수해줬습니다. 오롯이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참 끝내주는 랠리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리 인버스에 들어가 있는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해놓은 분들, 그죠? 여기 인근부터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지속 랠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 나오고 있을 테고, 지레 짐작으로 너무 겁먹진 마시고요. 음봉이 하나 크게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인버스 투입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버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 곱하기 2의 레버리지를 가져오고 있는데 2% 빠졌다면요. 예를 들면 지수가 2% 빠지면 4% 수익 나는 겁니다. 그거 물론 바라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꼽혀서 상승하는 랠리를 다 놓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호중이 그리고 꽁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호탄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음봉 하나 빵 크게 떨어지면 그때 인버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그 부분 한번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부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수 빠졌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를 하면 현대차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완전 랠리하는데요. 현대차는 브랜드 네이밍을 했습니다. 아이오닉이라고 차세대 이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내년에 출시하는데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까지 라인업 3개 차종을 선보이면서 전기차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 전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젠텍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하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대기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자, 시젠도 상당히 고점 보입니다. 진단 키트 고점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는 EDGC를 저는 관심 가진다 했습니다. 관심 가진다 했지 시그널 안 날렸어요. 그죠? 좀 말 바꾸기 따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에 비해서 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으면 여기를 공략하고 싶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키트 오늘 상당히 흔들림 나올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조정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했고 아직까지는 처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죠. 전이 상승했습니다. 오른 손모가지 건다고 했습니다. 오른 손모가지 85,000원, 4,000원 안 가면 물론 아주 좁은 여기 사이니까 뭐 갈 가능성 높아서 제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농담이고요. 밑으로 두 박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기존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하이닉스 혼자 왕따 당했어요. 거의 시청 상위 중에. 그죠? 다른 것들도 막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죽여놓고 계속 간다고요? 전일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8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일 매수도 의견 드렸고 85,000원 가면 수익이에요. 얼마나 큰 수익이 날지는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 번만 치고 가면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하이닉스는 일단 적어도 9만원 이상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 그렇게 하는데요. 85,000원에서 비실비실 그리면 일부 차익 실현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다섯 가지의 종목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산업, 현대건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올라갔네 벌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올라갔어요. 삼성중공업하고 현대건설 비슷비슷한 자리고 SK 하이닉스 약간 밑입니다. 1년 후에 보자 그랬습니다. 중장기 여러분들 말로는 중장기를 해놓고 그죠? 1년 후에 보겠습니다. 밑으로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자, 셀트리온 삼형제 먼저 조정 받았고 28만원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했고 31만 5천원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현재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반드시 좀 하고 강하게 뛰어넘어야 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만원권 볼린저 밴드 상단 틀어막혀 있는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12만원권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 알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팀 K를 다른 사람이 네 분이 딱 계시네. 자, SK 바이오랜드 결이 좀 다른데 SK 그룹주가 막 가면요 같이 막 들썩들썩 했거든요. 승부수를 띄워놨습니다. 퍽 하고 한번 가기를 기대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 나옵니다. 전일 매스 포인트 퍼펙트. 고용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기관 외국인 자꾸 들어옵니다. 카카오 조금 비실비실 거리지만 저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여기도 추가 매수 의견. 자, NC소프트가 여기 위로 뛰어넘고 추가로 좀 가야 되는데 조금 비실비실합니다. 자, 셀트리온 31만 5천원 500원이니까 31만 5천원 잘 지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코스피 0.59% 상승, 코스닥도 0.18% 상승. 와우, 참 대단하다.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익절 라인처럼 라인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이다 생각하고요, 익절 라인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중요 지지대라든지 저항을 돌파한 구간을 올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깨면 곤란해 이러면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 샀다 치면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 깨면 안 된다, 여기 올라가면 이제 여기 깨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쭉쭉 잘 끌고 가시면 수익률 더잘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 51억 매도니까 소폭입니다만 저거 플러스 전환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모습이죠. 500 선물 500개 매도. 미국 선물이 지금 아까보다 양호해져서 그래요. 미국 선물이, 미국 선물 한번 보실래요? 미국 선물이 그래도 뭐 강보합권으로 그나마 양호한 흐름 보이니까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좀 흔들리니까 그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 체크 포인트겠죠.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으로 시청하고 계십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여러분들 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종 딸랑딸랑 돼 있는지 한번 다 체크해 보십시오. 실시. 아유, NC소프트 좀 빠진다. 참 절반 정도로 줄이길 잘 줄여놨지. 욕심 부리지 마 그랬잖아요, 그죠? 자, 삼성전자 매수 포인트는 퍼펙트고요. 삼성전자 다시 올라가고, 자, 하이닉스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한2%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조선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 건설주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 화장품 쪽 비교적 양호. 와, 철강주 강세입니다. 자, 언택트 또 붙들어 놨네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1%대 하락. 그리고 은행, 증권주 강세입니다. 자, 조금 주춤했다고 던진다 그랬습니까? No. 온라인 결제 쪽.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5G 약간 주춤. 게임이 약세네요. 자, 남북 경협 관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3% 올라가고 있고요. 남북 경협 해가지고 3인방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아난티까지도 관심 한번 가져보자 했는데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좀 나뉘고요. 자, 오늘 2차전지는 와, LG화학이 대번에 또 플러스. 나머지 약간 약세 흐름. 같이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키 맞추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밑에 단에 강세 보이고 있고. 자, 진단 키트는 일단 박살나고 있습니다. 고점에 있는 진단 키트 조심해라고 이야기 들었다. 1번 눌러 기회이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조금 주춤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글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부담스러운 거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 사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거? SK 하이닉스 사면 된다 그랬고요, 분명히. 삼성전자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고요. 오른 게 별로 없는 걸 사야 돼요. 그럼 사람 시장 참여자 내지는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도 이 뭘 좀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 그죠? 삼성전자 눌렸다가 좀 올라갔다 좀 눌렸네? 이런 거 사볼까? 슬쩍 들어오고. 야, 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졌어. 아,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너무 안 올라갔어. 왕따 당했네? 이거 슬쩍 담아보자. 그런 생각 안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완전 꼭대기 있는 거 이거 아유 못 사요. 저보고 살아요 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사요. 1억 줄게. 니돈 10억 투자해. 이러면 전못 합니다. 안 한다 그럽니다. 왜? 1억 10억이 그러니까 1억이 10억 중에 1%, 아, 10% 아닙니까? 이 잘못해 빠지면 작살 나는데요. 안 사요. 수젠택이 와이구야 여기까지 빠졌네. 상한가 두방 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립니다. 이 꼭대기 산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와 반면에 EDGC 이거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소나기 내리니까 소나기가 진단 키트 쪽으로 내리는데 뭐 굳이 발 담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어요. 자, 셀틴 헬스케어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전일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퍼펙트. 야, 다시 살펴 뭐하러 챙겼는데 여기서 멈출지 여기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 시장도 별로였는데 그 초반에 좀 흔들렸는데 그죠? 챙기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이거 셀케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셀케 12만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관사 들어온 거 봐요. 그죠?
블록 딜 소식 넣으면서 좀 흔들흔들 했었는데 노 프라블럼입니다. 셀트리온도 먼저 좀 조정 받았기 때문에 31만 5천원만 잘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뭘 사면 되는가 하면요, 카카오 같은 거 사야 돼요. 카카오 같은 거 한 방에 다 지르지 말고요. 20일 인근이거든요. 또 만약에 주춤해도 밑에 또 있어요. 60일 인근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하면 단가 1이 딱 되면 한 번 반등 나오면요,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고 20일 인근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나도 가격 사고 갈 수 있는 슬쩍슬쩍 조정받고 있는 이런 구간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이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야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꼭다리 있는 거, 꼭다리 있는 거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시젠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신풍제약 이런 거 따라가가지고 박살나지 말고요.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배 올라간 걸 얼마나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사자마자 반토막 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KMW 적당히 위에서 차익 실현했고 일부 물량 갖고 있습니다. 5G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아직 가져갑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주춤한다고, 그죠? 주춤한다고 던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관에 싹쓸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3.97% 간다. 예야. 코스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06입니다. 여기 좌측 하단 잘 보십시오. 그냥 싹쓸이에요, 싹쓸이. 보이십니까? 고형 좌측 하단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자꾸 사들어와요. 탄탄하게 받쳐놓고 자꾸 사들어옵니다. SK바이오랜드 딱 받쳐놨습니다. 딱 받쳐놨어요. 사마컨덴서 양호 과감하게 사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한 여기 정도 눌려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뭐 날라댕기는데 간 것도 없어요. 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꽝 대신 닭 업종 내 순환매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서 사마컨덴서도 매수했는데 일단 성공. 카카오 같은 거 담을 수 있다 합니다.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외국인 코스피에서 9억으로 순매수 일단 전환했고요. 선물도 마이너스 한 600개에서 마이너스 300개 정도로 땡기고요. 미국 선물은 그만. 자, 빈자리가 소중하다. 어저께 우리 팀 K 꽁이 은꽁 선수가 제 서포트인데요. 무보수로 제 서포트합니다. 야, 사마컨덴스 간다, 얘야! I'm Dr. K야! 꼭대기 있는 거 잡지 말고요. 이런 거 잡으면 간다고요. 꽁이, 다시 한번 땡큐. 없는 자리. 없어 봐야 그 자리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죠? 항상 알고 있지만 아 지금 눈을 어떻게 좀 눈이 제가 눈 수술 세 번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가까이 안 되면 눈이 안 보여요. 그죠? 그 이야기도 나중에 잠시 할까요? 그때는 주식보다 음악에 더 좀 미쳐 있을 텐데 눈 수술하고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망막이 떨어졌거든요. 안 보여,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망막 박리거든요. 제 눈 한쪽을 가져가시고 음악적 능력을 더 주시렵니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소중한 내 눈, 그죠? 자, 사마컨덴서 간다. 한국 사이버 결제 가네. 5.6% 예야. 지수 보합이에요. 마이너스 0.02.
여러분들 뭐 20% 날라댕기고 10몇 프로 날라댕기는 거 보이니까 5% 뭐 이런 거 양이 안 차십니까? 따박따박 10% 9% 5% 먹고 챙겨봐요. 그죠? 한 방에 욕심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저기 꼭대기 가가지고 덜커덕 물리지 말고요. 카카오 사면 된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2만원 넘어갈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조금 더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해. 호중아. 호중아. 볼린저밴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잖아. 원래는 볼린저밴드 이탈했으니까 안으로 들어온 거 당연해. 여기가 중심선이잖아. 튕겨 내려오면서 비실비실하는 게 당연. 첫 번째 당연. 근데 그거 뛰어넘어서 좋아. 두 번째,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튕겨가지고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는 게또 당연한 상황이야. 그것도 뚫으려고 폼 잡는다? 좋다 이겁니다. 수급도 들어와요, 수급도. 자, 셀트리온도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31만 7천원. 아, 2차전지 미쳤어요. LG 약 4% 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빨면 안 되겠다고 사막 컨덴서라도 사놓았죠. 이런 건전못 사거든요. 이런 건저못 사요. 안 사요.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 이상은 못 사요. 그죠? SK 이노베이션이 진짜 땅을 치고 아까 죽을 정도인데 이거 여기서 딱 뽑았거든요. 이거 간다 딱 했는데 뿍 날랐어요.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거. 그죠?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막 컨덴서라도 잡아야지. 올라간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좀 쳐져도 추가하면 별 무리 없어요. 지금 당장 사라는 거 아니에요. 딴 거에 비해서 간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니 사면 기간이 좀 들어옵니다. 기간이 적당하니 사놓으면 이거 뭐 같이 따라간다 이거죠. 야,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 더 느낄 겁니다. 아,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 전혀 안 맞아떨어집니다. 안 맞아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뭐가 맞아떨어지는 줄 알아요? 감각력, 경험.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누가 많은 경험을 했느냐? 그게 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잣대가 될수 있지. 요새 그 사람들 다 조용하네. 7월 위기설 해가지고 박살난다는 사람 다 어디 갔는가 몰라. 그죠? 실적 안 좋게 나올 거 뻔하고 시장 박살 난다며 박살 난다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TV에서 예측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죠? 왜? 기존의 잣대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게 나올 기대감 내지는 앞으로의 모멘텀,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죠? 공장 문 닫았고 실업자 양산되고 밖을 못 나와가지고 안 좋게 그저 실적 넣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적 좋게 나온 회사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P 500의 85% 이상 기업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부른 너무 예측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예측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 세워놓고요. 발을 담궈야 돼요. 발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대응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대응의 능력. 야, 한끈 했다. 이 꽁아, 한끈 했다. 한국이 6.4% 간다. 이. 이것도 돈한푼안 들였거든. 이것도 돈한푼안 들였다고 신용이라고요. 여러분도 신용 초장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잘만 사용하면. 천 원, 내돈 10원도 안 들이고 잘해낼 수 있는 게또 신용이다. 그죠? 팀 K 수익 공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7.8% 챙겨 먹고 다시 밑에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KMW 8%. 그죠?
지켜보시고, KFW 10%, 그죠? 신규 회원, 좋아 죽겠습니다. 딱,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얼마 버는 줄 알아요? 며칠 안 됐는데, 한1700 벌었습니다. 그죠? 카카오, 한국 사이버 결제, 카카오, 먹은 거 다시 들어갔거든.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s right. 먹고 먹고 또 먹고. 짧은 영어로. 짧은 영어로. 멋있는 척 하니까 좀 웃기네.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더잘 가죠? 그죠? 이게 더잘 가죠? 조정을 먼저 좀 받은 경향이 있어서 이게 살만하다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게 셀트리온이 조금 조정을 더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떨까 몰라도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훨씬 탄력적으로 가고 있죠?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핫서머 이벤트. 3개월 150만원입니다. 한 달에 50만원이니까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 기간 드리는 3 플러스 1 선착순 10명 신규 회원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잘 하지 않으니까요. 허구한 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허구한 날 가면, 다른 데 가면 허구한 날 이벤트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잡으셔서 남은 2020년 닥터케어 함께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 따라가셔서 아까 봤던 수익률이라든지, 참여, 어떻게 하는지, 안내 볼수 있는 링크 걸려 있습니다. 슈퍼챗, 닥터케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꽁아, 오빠가 한마디만 이야기해 줄게. 왜 갑자기 신용을 쓴줄 알아? 시장이 너무 좋아서? No. No. 현금으로 이렇게 막 사놓고 난 다음에, 풀 베팅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올라갈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나와. 이렇게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동안 손가락 진짜 많이 빨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물타기 신용도 아니고 포인트 딱 놓은 거 신용으로 들어가서 손절할 때 손절하면 이자 더 손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현금이 없으면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막아 넣어야 되지만 그죠? 어차피 깨지면 손실 보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이중고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넣은 거냐 신용을 사버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거나 사고 막 박살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달라요. 빠지는 거, 물탈라고, 미수 때리고, 신용 때리고, 크레가 더 빠져가지고 박살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신용 초장한 거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양날의 검이다 했습니다. 잘하면 내돈 들이지 않고 수익 나고, 잘못하면 양빵으로 까져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14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야, 기관이 계속 팔아요. 그죠? 기관에 기존은 저기 밑에서 좀 받아줬거든요. 연기금도 그렇고. 팔자입니다, 팔자. 올라오냐? 아유, 챙길래, 일단.
나중에 한번 주춤하면서 퍽 하면 그때 다시 사 들어갈래? 이게 기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KMW도 갑자기 끌어당깁니다. KMW도 갑자기 끌어당깁니다. 손이 아파요. 호중아, 너 코리안 베이커리 한다 했잖아. 이손 같은 거 많이 쓰니? 형, 손둘다 나갔다. 옛날에 무거운 거 많이 들어가지고. 아, 뭐좀 검색하고 한다고 핸드폰을 이렇게 좀 들고 있잖아요. 이게 좀 무겁잖아, 이제 뭐. 손목 아파요. 터널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얼굴 안 보이게 이야기했네. 공부한다고 목이 아프대. 요렇게 하니 그렇겠지. 목을 딱 이렇게 똑바로 딱 하고. 응? 호중이 너 공부 조금 더 해봐봐. 네가 지금보다 더 못하게 되는지, 더 잘하게 되는지. 너가 말하는 내용만 딱 들어봐도 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 대충 알겠거든. 공부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떻게 할수 있는가 알려드릴게. 여기 들어가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재생 목록 있죠? 저기 들어가면 뭐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도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 231회짜리 있습니다. 주식에 관한 거의 뭐 백과사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거기 들어가면 색인 보고 목차 보고 찾아 들어가면 있어요. 잡다구리 한거다 뺐습니다. 짜파구리 말고 잡다구리. 꽁이 짜파구리 말고 잡다구리 한거다 뺐다고요. 그죠? 앞에 사설 읽는다고 사설 본다고 진려가 그다음부터 안 봅니다. 그죠? 원래 선물 옵션 이야기는 선물 옵션의 개요 이야기하는 거 그거 듣다가 질려가지고 그다음 못 들어요. 대부분 그런 거다 뺐습니다. 차면서 본다 손도 아프대. 아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각방 쓰잖아. 왜? 자면서 그냥 안 자거든. 자면서 계속 뭘 들어. 그것도 병인데. 성경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정치 관련된 것도 뭐, 논설도 듣고, 뭘안 들으면 좀 이상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명상 이런 것도 듣고. 시장 뭐 그만 합니다. 시장 그만 해요.
엔소프트도 빅히트, 뭐 상장,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아, 그거와 관련 없구나. 어쩐지. 그죠? 그쪽도 좀, 아, 들썩들썩 하고 있고. 13일에 NC소프트가 아마 실적 발표하는 걸 알고 있어요. NC소프트 정도는 들고 가야지. 오늘, 게임쪽 좀 약세입니다. 엔터도 약간 약세고. 대체적으로, 언택트 관련 쪽은 약세입니다. 온라인 결제 빼고요. 5G 또 갑니다. 5G. 자, 산수 한번 해봅시다. 산수. 삼성전자 빼고 다 들고 있거든요. 자, NC소프트 1.3% 마이너스에요. SK하이닉스 밑에 사서 보합 인근이에요. 조금 빠졌어요. NH 한국사이버전 5.6% 상승이야. KMW 밑에 사가지고 더 올라와 있거든요. KMW 1.83 더 상승이야. 삼화컨덴서 밑에 사서 플러스 2.35야. 고영 보합 비슷해. 카카오 밑에 사가지고 이것도 거의 보합이야. 이것도 거의 보합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트폴리오 플러스지. 그죠? 종목을 9개 갖고 있는데 플러스입니다. 찬송가.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지 몰라도 저는 실천하고 있는 조그만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요새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렇게 제가 할수 있는 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꼭뭐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항상 이 문구가 많이 접해본 문구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주 많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뭔가 하면 부정적인 마음보다 그죠? 우리 교리를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다. 이게 반밖에 안 남았네. 아휴, 커피 다 먹어가네. 이게 아니라, 아, 아직 3분의 1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걸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그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영이는 외주를 빠지지. 엔소프트는 좀 끌어당기고 있고요. 야, 호중아, 형이 하나만 더 가르쳐줄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위로 한번 치고라도 간게 훨씬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거 못 치고 가고 바로 꼬꾸라졌으면 이거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위로 치고 올라갔어. 다시 밀려서 그렇지. 이거는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더 반등 모색해 볼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밀렸으면,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서 밀렸으면 더 밀려야 되거든? 근데 좀 땡기지?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매수를 하려는 쪽도 있는가 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그냥 올랐네 내렸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많이 해볼 버릇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추측을 자꾸 해보고 예측을 자꾸 해보고 내가 얼마나 높은 확률로 자꾸 맞아떨어지는가, 그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기법으로도 써도 되고요. 조금 재수없게 이야기하자면 저처럼 방송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하게 된 계기가요, 우리 여직원이 있습니다. 붙잡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송 한번 해볼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측했는데 자꾸 틀려봐요. 어떻게 방송합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죠? 셀케가 외국계 44,000개 매수 들어옵니다. 요거 5일선 안 깨고 요렇게만 딱 버티고 있으면 양호입니다. 추가로 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딱 마무리해도 전 만족합니다. 셀트리온 봐야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1만 5천원만 딱 잘 지켜내면 추가 상승 여력 있어요. 자, 카카오도 20일 안 깨야 됩니다. 20일 안 깨야 돼요.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 매도. 자, 하이닉스는 어저께 뜬금없이 기관 외국인 쌍클이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KMW 아까 BCBC를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권 전환입니다. 2.23% 플러스 전환. NHN 한국사이버결제 4%대 상승 중. 이건 들고 갑니다. 이거는 들고 가야 돼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에스테크 같은 것도 참 진짜 끝내주게 간다. 와, 여기 만원이었는데 32,000원이에요 2배가 올랐습니다. 하긴 요새 뭐 워낙 날라댕기니까 LG생활건강 나릅니다. LG생활건강 그죠? 아무래 퍼스픽도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중장기 가능하 됐어요.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고 중장기 가능하 됐습니다. 여기 인근. 그죠? 빠진 거 없습니다. 거의 보합 비슷해요. SK 하이닉스 중장기 가능하 됐습니다. 그죠? 저때 시점 한 일주일 전 시점에서 중장기 가능한 거 다섯 개 딱 뽑아서 방송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도 없고 그죠? 언택트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딱 상황에 맞춰서. 자, 제가 지금 휴가예요. 휴가인데 다 반납하고 방송하고 여러분들께 리딩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로는 조금은 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형이 오래간만이네. 반가 반가. 자, 미국 선물이 다시 반등 시도 나오는데 코스닥을 조금 조지네요. 코스닥이, 바이오가 좀 약세고, 진단키트가 약세고, 게임도 약세고, 반도체 소부장도 약세고, 휴대폰 부품도 약세고,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도 조금 거시기예요, 지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온라인 결제하고 5G만 거의 강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다 약세예요, 거의 코스닥은. 다행히도 강세 섹터에 KMW하고 NHN 한국사이버열차를 갖고 있어요. 하나, 아이, 사막 컨덴서 이것도 조금, 2차전지가 지금, LG화학 빼고 다 약세거든요. 별로 먹은 게 없어, 근데. 던지기에는. 아까 한3% 갔을 땐또 조금 어땠을까 모르겠는데.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fallen snow.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은 탄탄하게 받쳐놓고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06% 상승, 나스닥 선물 0.11% 상승. 자, 금은 조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조정받고 있어요. 종목으로 따지자면 시젠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강하게 올라오고 이제 좀 조정받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0.57% 상승, 2388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단 양호하고요. 코스닥은 전일 고점도 일단 무너뜨리는 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850 여기 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선물도 563개 외국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양대 시장 다 매도, 코스닥 1,10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1,100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자면 삼성전자 소폭 상승 중이고요. 하이닉스 아직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IT 전기전자 오늘 비교적 약세,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동차 오늘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요. 소폭입니다. 1%대 하락이니까 오름폭에 보면 뭐 그죠? 아직 양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살짝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고요. 조선건설이 오늘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간다 그랬거든요. LG생활건강이 10% 올라가고 있고 아모레퍼스픽 2%대 상승.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0.32% 하락 중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8% 상승 중이고 나머지 코스닥의 바이오는 약세 흐름입니다. 진단키트 상당히 큰폭 조정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결제 관련 양호합니다. 5G도 양호하고 있고요. 게임 휴대폰 부품 소부장 약세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약세고요.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이 강세 여전히 보이고 있고 반반 나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계속 홀딩, 하이닉스 홀딩입니다. 저점 매수 확실하게 의견 드렸고, 고영이가 좀 빠지네요.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더 들고 가봅니다. 사마 컨덴서 2%대 상승,
LG화학이 오늘도 상승 중이니까 같이 뭐 적당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자, 언택트,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조정 양상인데 반등 시도 자꾸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이 퍽 하고 빠졌을 때, 3% 이상 빠졌을 때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정도는 슬쩍슬쩍 사 들어가도 별로 무리 없겠다. 그런 판단합니다. 지금이 일단 타이밍 맞아요. 가지고 있는 비중의 5% 정도는 지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분봉상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올라가려는, 반등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 이거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볼린저밴드 상단에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양호하게 옆으로 아래 윗꼬리 달면서 그냥 슬슬 매물 받아주는 정도니까,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12만원 권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매수합니다. 셀트리온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쌈바도 들어옵니다. 네이버 들어오네요. 기아차, 현대건설, 삼성중공. 그죠? 삼성 SDI 매도, 카카오 엔소프트 매도, 현대차 매도, 삼성 전기 매도, 자, 이렇게 봐도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많이 사들어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일단 들어오네요. 동진 세미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카페 24, 언택트 결제 관련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이스텍 5G, 대아TI, 남북경협, 썰브레인, 에코프로비엠, 콜마 BNH. 좀 많이 올랐던 애들 차익 실현 나옵니다. YG, 넥슨 GT, 네오이즈, 썰브레인 홀딩스 올랐던 애들 좀 챙기고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옵니다. 코스닥 121 인근에서, 5분봉 121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저기도, 여기, 저항받던 구간 넘어갔으니까 여기 지키면 좋은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코멘트 할거 있으면, 코멘트 좀 하면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뭐 적당하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시간이 이제 뭐 10시가 넘어가면, 아침에, 오전장에 조금 변동성 심할 시간은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종목이 궁금하다든지 하면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 가능하다는 아모레 퍼스픽 하죠. 갑니다. 순환매거든요, 순환매.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뭐 살만한 거 없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포트폴리오도 적당하니, 기관 외국인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화장품 쪽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았어요, 그것도. 반갑습니다. 부모님.
저 같으면요. 수젠태기가 그래 될란가 모르겠는데 3만원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만원 오면 그죠? 퍽 하고 한번 더 빠지면 그때 줍줍 리바운드 한번 나오거든요. 지금도 살만한 자리 인근은 맞는데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20일 인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 못 싸요. 겁나요. 퍽 하고 빠지면 그죠? 그렇게 달라요. 딱 모양상으로는 EDGC 이게 살만하거든요. 근데 진단키트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죠?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들을 몇 개 이렇게 자꾸 대입하면서 아 차트는 모양이 딱 됐어. 하락하다 땡기고 올리고 일봉에 20일 인근에 왔네. 일단 차트는 양호. 그런데 진단키트 섹터가 오늘 박살이 나네. 아유 그럼 오늘 매수 좀 밀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강하게 가다가 좀 흔들리는데 이걸 던져야 할까? 갖고 조정받았고 갖고 조정받다가 퍽 하고 쳤는데 외국인 기관도 많이 들어오네? 오늘 섹터 안에서 보면 온라인 결제 관련이 양호하네? 아유 그럼 좀 더 들고 와보자 이렇게 그죠? 5G, KMW 마이너스권에서 조금 처지는 듯 하다가 그들 끌어당기고 같은 섹터 5G 오늘 강세네 홀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온 시큐어 매수단가 4,050원 여기 정도 샀는 모양이죠. 여기서 샀다면 뭐 그만 근데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아주 친절하게 여기서 이렇게 놀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 건데 무너졌죠. 여기 저항의 역할 계속 할 겁니다. 본인 단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도 그죠? 여기 추세선의 저항도 받을 거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야 수익이 좀 나는 4,8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을 깨면 3,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시도 나오면 기관 외국인이 왜 기관 아예 물량 없어요. 적절히 잘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원 깨면 안 좋고 위로 강하게 돌파 나와야 된다. 애들이 밤에 사더라도 그래 이 비트코인하고 연계도 있죠. 본 적이 있거든 라용씨. 자 외국인 선물 플러스권으로 전환합니다. 35개야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5분봉 코스피 5분봉에서 지지하면서 재반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선물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유료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핫썸머 이벤트 합니다.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플러스. 이번 기회 잘 놓치지 마시고, 팀케이와 남은 2020년 같이 해요. 혼자 하신 것보다 100번 낫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매수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카카오 매수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빠지고 올라간다고요. 셀트는 헬스케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KMW, NHN 한국사이버 결제 상승폭 조금 반납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2차전지 오늘도 LG화학이 강세 보이면서 비교적 다 약세인데요. 사모컨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해필 2차전지 올라간 거 몇 개 안 되는데 사모컨덴서가 딱 있잖아. 주가의 위치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이 추가 상승 시도, 다우 선물도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금 선물이 좀 조정받습니다. 금 선물이. 자, 빠르게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양호,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분봉에 보면 적당히 아직까지 추세 안 무너뜨리고 반등 아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외국계 매수 소폭이나 들어옵니다. 삼성 SDI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옵니다. LG전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조정받았다 하니 82,000원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한 구간 맞다 생각합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기관에 최근에 쌍끌이 매수세 막 들어옵니다. 자, 삼성전기도 20일 인근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는 권역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약세거든요. 약세 관심 없습니다. 현대차 오늘 숨고르기 상승폭 대비하면 아주 양호하게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숨고르기. 현대차, 기아차, 외국계 기관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메이커보다는 잘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해양, 조선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중장기로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제시한 가격대보다 이제 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5.8% 갑니다. 건설주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이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고 조정 받는데 조정이 좀 큽니다. 오른 폭에 비해서 통신주 아직까지 좀 그래요. 야, 화장품에는 LG 생활건강이 갑이에요. 날라버렸습니다. 그 다음 쫓아가는 게 아무래도 퍼스피. 이마트도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포스코도 추세 돌려내는 상황. 자, 철강주도 이제 추세 돌려내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먼저 돌려내고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 2차전지 LG화학 오늘도 강세. 자, S오일 이것도 이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약세를 보였다면 그죠? 이제 한번 돌았을 때 됐거든요. 워낙 약세 섹터라서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슬쩍 당황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쩍 한번 갈 거예요. SKC 이거 양호합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부위에서 숨고르기 한 며칠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 실험 나오고 있죠. 온라인 콘서트 많이 하고 있는 JYP 새로운 걸그룹이 인기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트레저라는 신인 보이 밴드 보이 그룹 런칭했는데요. 블랙핑크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뭐 최다 조회수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죠. 기관 애국자 관심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기 한 60일권 인근까지 쳐지면 이것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반등딱 합니다. 일단 농심, 오리온 이런 음식료도 양호한 편이긴 하나 이제 추가 상승하기 좀 못하지 않을까. 탄력이 다른 섹터보다는 경기 방송 종목들이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주가 랠리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추가로 강하게 가긴 좀 그렇지 않을까. 한국전력도 8% 강세 보입니다. 와우. 키 맞춰서 그냥 적당히 데리고 가는 겁니다. 키 맞춰서. 자,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코스피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 넘으면서 1%대 상승. 코스닥도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도 턴어라운드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 최근에 동학개미들 상당히 거래 많이 되면서 양호한 흐름이고요. 보험주들도 바닥 탈피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KMW 시장 반등하니까 강하게 치고 갑니다. 3.8%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3.66% 상승. 자, 삼화컨덴서 2차전지 중에 살만한 거 딴 건 너무 많이 올랐어. 삼화컨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매수 가능하다는 권역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버티고 있어요. SK바이오랜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거 SK그룹하고 그죠? 실질적인 아무 연관 없어도 같이 퍽퍽 갔던 종목입니다. SK케미칼, SK바이오팜 이런 게 가니까 그죠? 어저께는 그냥 아무 뭐 반응이 없는데요. 같이 한번 갈 때 갈 수 있는 권역이니까 꼭다리 이런 데 안 삽니다. 쫙 눌려주고 난 다음에 옆으로 슬슬 기고 있는데 슬쩍 숟가락 꼽았습니다. 삼성전자 홀딩 가능. 혼자서도 잘 하긴 하지만 리액션이 너무 없네. 리액션. 그죠?
자, 시장 뭐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팀 K 꽁순이님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려드릴게요. 원포인트 레슨 하겠습니다. 시장상 양호하고 포트폴리오 다 양호해요. KMW 3.9% 가고 한국사이버결제 3.5% 가고 엔소프트 반등 시도 나오고 삼성전자 양호, 하이닉스 양호, 사마컨덴스 양호, 고영이 조금 시원찮습니다만 땡겨올리면 별 무리 없고요. 카카오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오늘 양호, SK바이오랜드 그냥 들고 갑니다. 셀틴 헬스케어 양호. 원래 이 배경음악이 제가 랩 많이 하던 배경음악인데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해볼까요? 참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대본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해볼까요? 이야 부담되는데 GS 리테일 걱정된다. 옛날에 제 의견 듣고 샀던 겁니까? 손절했어요. 야, 프리스타일 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보겠습니다. 지지야. 안 프리스타일 래퍼 닥터 K야.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소리 질러.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yeah. 랩하는 프리스타일 래퍼, 랩하는 프리스타일 래퍼. 주식 전문가 닥터 K야. 퍼스트 퍼스. 여러분. 날씨 많이 더워요. 휴가 다 반납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닥터K 방송한다. 예야.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세요. 좋아요 팍팍,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싸싸 올라가, 던져 던져 내려가. I'm 닥터K야.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라. 20일 인근에서 살아. 손절은 칼같이 지지와 저항. 주식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다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갑시다.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Yeah, yeah, I'm Dr. K.O. Woo! I'm Dr. K야. 야, 이거 완전 프리스타일 랩인데 들을만 하셨나 모르겠다. 그죠?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라이브예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대고, 그죠?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깨. 그죠? 한 말씀 드리자면. 힘들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야 된다. 그 이유를 찾고 열심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닥터 K가 조그만, 힘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안 프리스타일 래퍼 닥터 K야. 와. GS 리테일 알려드릴게요. 참 별거 다 해요. 아무것도 없었어. 여러분 카메라 있었으니까 봤잖아요. 그냥 안 닥터 K야 하고 그냥 바로 했잖아요. 아 웃겨. 아, 손 모가지 아파. 제가 이 소중한 손을, 그죠?
하이닉스요, 그렇어요. 하이닉스 84,000원 여기 위로 안 가면 오른 손모가지 건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죠? 그죠? 세 번째 거는 건데요. 언제 걸었느냐? 셀트리온 20만 원 간다에 저번에 손모가지 걸었어요. 그죠? 언제? 여기. 내가 셀트리온 20만 원 간다고. 그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셀트리온 20만 원 간다 그랬어요. 갔습니다. 붕 가서 던져. 다시 사. 사고 팔고 40% 딱 먹고요. 최근엔 적당히 사고 팔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최근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갔어요. SK하이닉스 간다에 손모가지 걸었습니다. 그죠? 지킬 수 있을 것 같네. 그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발하지 않습니다. 조선주가 날 욕하네, 이거. 그죠? 조선주도 많이 못 갔거든요. 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졌거든요.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어요. 이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모양 다 만들어 놨거든. 이게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하고 합병하는 부분 한 번씩 껄끄러운 소식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다 만들어 놨거든, 지금. 삼성중공업 이거 26% 기본을 먹었고 더 먹은 사람 있고 다시 들어갔다 좀 깨졌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플러스예요. 이것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이 모양이 최고 좋아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야, 참. 포스코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돌려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자,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아닌 상황이라서 끊어냈습니다. 손절을 했어야 되고.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3만 6천원권 정도 가면 튕겨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많이 가봐야 3만 7천원권인데, 3만 7천원권 가면 거의 뭐 보합인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왕 들고 오셨으니까 추가로 하락한다면 조금 줄이시고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하시길 권유드리고, 반등 나오면 3만 5천원권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3만 7천원권까지 갈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돌려내는 시점이니까 홀딩. 3만 3천원권 무너뜨리면 별로니까 조금 줄이시라. 그리고 다른 액티브한 종목에 들어간 게 낫다. 야, 이거 에스테크 미쳤어. 21% 갑니다. 와우. 그러니까 야, 니만 가냐? 나도 가자. KMW. 그죠? 니만 가냐? 나도 5G다.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면 돼요. 이런 탄력 있는 종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KMW가 여기 21인근 이런 쪽에 계속 방송 들었잖아, 꽁순이. 그죠? 그러면 GS 리테일 같은 거 조져버리고 여기 딱 들어가면 만회가 빠르다니까. 그죠? 손절을 못하면 안 돼요. 만회가 빠르다니까.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1인근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이런 게 사면 훨씬 잘 가니까 손실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33,000원 깨지면 계속 물려가면 본전 안 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는 동안 딴거막 날라댕기잖아, 이봐. 그죠? 하이닉스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몇 퍼센트입니까? 4천원, 5천원 하면 4천원만 해도 8만원, 4천원, 5% 아닙니까? 5, 8이 40. 그럼 손실 본거 만에 대번 된다니까요? KMW 같은 거는 들어간 뭐 손실이 만회가 되고도 경상도 말로 줄이가 남았지. 그죠?
다른 분들도 그거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실은 그러니까 손절은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저 어떻게 했다고? 이런 거 들고 찌르려고 딱 준비하면서 있었어요. 손절 못하면 죽는다. 손절 못하면 죽는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손절이 제법 잘 되는 편이에요. 그죠? 손절하는 게 힘들어요. 마우스 이거 들고요. 손절. 이렇게 한 적 많아요, 진짜 옛날에. 이제 무덤덤해요. 그냥 손절 그냥 팍팍팍 날립니다. 여러분들하고 리딩할 때는 그 텀을 좀 느리니까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 페이스에 같이 하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따라하기 힘드니까 페이스를 조금 타이밍이 좀 느려가지고 하는데 느낌이 딱 옵니다. 나중에 잘난 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프로 들고 있는데요, 꽝수님이? 몇 프로, 본인 비중 몇 프로가 중요합니다. 몇 프로 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GS 리테일 하니까 아무래도 내 이야기 할 때 한 것 같아. 그래서, 그죠? 근데 끊었다 이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손절했다는 이야기도. 저는 손실 난 거 그냥 슬쩍 안 넘어가요. 손절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까 삼성중공업도 27% 이상 먹었다가 손절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도 이야기 했고. 20% 현금 있어요? 현금 몇 퍼센트 있다? 빨리 이야기해봐요. 1포인트 해드릴게요. 1포인트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10% 더 사서 현금 없다. 단가 얼마예요? 단가. 현금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전부 나 따라 다 했어. 그죠? NC도 욕심 안 부리고, 그죠? 절반 줄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탔을 때. 저는 밑에서 매수 해가지고 플러스권이었어요. 근데 조금 긴 흐름으로 보면 이거 올라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를 적당히 수익 나는 권역 90만원 이상 정도에서 적당히 좀 줄인다면 GS 리테일을 나중에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해보세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근데 가능한 한 NC소프트 줄이고 나머지 들어간 게 더 나아요. 20%면 그렇게 많은 비중 아니니까. NC는 매수가다. 매수가면 손실 보기보다는 플러스 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NC 비중이 크다 했으니까 좀 올라가면 88,000원 이상 올라가면 조금씩 줄이십시오. 조금씩. 자, 그럼 내가 이야기 많이 했던 KMW,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보세요, 꽁순이. 딴 거는 갖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갖고 있냐 없냐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다 반말할 뻔했어. 죄송합니다. 시장 양호합니다. 외국인이 785 코스피에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도. 자, 준비. 뭐 준비? 아시는 분 다 아시지. 뭐 준비?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고요? 때리면 빠지고 땡기면 올리고 쭉 땡기면서 1500개 땡기니까 시장 올라갑니다. You got it?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올라간 거 실컷 올라가는 거 10%씩 넘게 먹는 건 없고 까지 있는 거 들고 있고. 왜 그럴까요? 까져있는 거 손절을 하고 저런 거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죠? 물론 장중 내내 제가 리딩을 꽁수님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팀원으로 가입하시라니까. 본인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손절을 했던 것도, 손절은 가볍게 하고 나머지에서 만회를 다 해버린다니까요. 나머지에서. 셀트리온, NC, GS, 카카오. 카카오는 정거점 인근 가서 뭐 잘 해결하시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뭐 의견 다 드렸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주식 투자 자금이 300만원인 분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3개월 있다 갔습니다. 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배우러 왔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이거든요? 야, 진짜 그분은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배우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때로는 배울 때는 투자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죠? 토익 이런 거 시험 치려고 영어 학원 다녀본 적 없어요?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작곡이라든지 레코딩 기술 배우려고 학원 등록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가수 출신이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몇십만씩 받잖아요. 공부할 때 당장 어떤 내가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반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닥터케이도. 그죠? 시장이 나아지면, 시장이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딴지 거는 거 아니고요. 시장이 이거보다 더 좋기가 어떻게 있냐고요. 시장이 미쳐가지고 위로 붕 가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초치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림 나올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사놔도 되는 이유가 시장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사놓으면 올라가요. 그냥. 이거 봐봐. 삼성전자도 사라는 자리 샀으면 지금 얼마 올라간 겁니까? 3천원 이상 올라갔죠. 그 이전에 52,000원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3천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안전하게 사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사정.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대충 읽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딱 보면 대충 봐서 그래요. 사정 시장이라고 봤거든요. 사정이 아니고.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눈이 나빠가지고. 아유, 진짜, 미치겠다, 진짜. 다시 봤습니다. 아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눈 수술 세 번 했거든요. 눈이 되게 빨리 피곤해져요. 이렇게 전자파라든지, 밖을 잘 못 나가요. 이렇게 선글라스 비슷하게 안 하면 햇빛에 눈이 아파서 눈이 되게 약해지가 있거든요. 모니터 이렇게 뚫어져 보면 눈이 되게 아파요. 사실은 지금도 눈 되게 아픕니다.
원래 제가 호통도 잘 치는데 막 호통 쳤으면 그죠? 큰일 날 뻔했네. 꽁이 카톡보다 이 방송으로 계속하니까 더 재밌지? 응? 할거 없어. 그냥 가만 지켜보면 돼. 가만 지켜보면 돼. 파다닥거리지 말고 그냥 딱 지켜보면 돼. 어제 아재 개그를 좀 날렸는데, 어제 어디 아픕니까? 이러고 딱 카톡을 날리니까 산낙지를 잘못 먹었나 봐요. 아침에 혼났어요. 힘들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다낙지를 먹어야지. 그랬습니다. 아유 솔랭이라. 바다낙지를 먹어야지. 딱 그랬습니다. 산낙지를 먹고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삼전 일단 전고점이야. 6만원. 근데 이거 적당히 들고 가봐요. 이거 간다. 에이. 삼성전자도 갑니다. 간다 그랬어. 요거요. 하이닉스도 같이 갈 겁니다. 삼전 일단 전고점 6만원 인근. 근데 6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그냥. 왜? 딴 거에 비해서 너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키 맞추기로. 제가 싫어하는 뭐 일본 말좀 섞어볼게요. 가오가 있지. 나 삼촌인데, 그죠? 야, 너 LG화학이냐? 너 LG화학이냐? 나 삼촌인데? 와, 가오가 있지.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다고요. 딱 붙들어 놨거든요. 딴거 적당하게 숨 고를 때 이게 퍽 하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62,000원권은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가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적당히 6만원에서 62,000원권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하면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딱 내려오면 또 적당히 다시 매수. 그 전략 드릴게요. 야, 꽁아, 오른손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야, 하이닉스 간다.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거? 하하, 참. 이거 간다고 양봉 딱 박았어요. 평소 잘안 하는 패턴이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주식 패턴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께는 주로 우상향.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낙폭 과대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 있어요. 삼성전자 힘낸다. 참. 누가 사들어오겠습니까? 외국인이지 무포나 뭐, 안 보나 비디오지 뭐. 그죠? 이거 다 그죠? 이거 다 이렇게 조지는 것도 다 주가 컨트롤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이거 말고 삼성전자 말고 왜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별 부담 없는 권역이니까 땡겼다가 좀 죽였다 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한다고 시장을 그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뭘로? 선물로. 아, 지 마음대로 땡기고 죽이고 한다고요. 그죠? 선물로. 아, 오늘 다 손이 되게 아프네요. 잠깐만요.
e스포츠. 이것도 e스포츠인가? e스포츠라 하긴, 스포츠라 하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됐겠어. 손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송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네. 그죠? 이거 바이오랜드, SK 바이오랜드도 이거 슬쩍, 여러분들 슬쩍 담아놔요. 손절은 27,0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한 5% 담아놓으세요. 이거 딱 하는 폼이 이거 한번 퍽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SK 바이오랜드.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죠? 합당한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SK 바이오랜드가 좀 그렇거든요. 하도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전화해가 물어봤습니다. 주식 담당자한테. 어떤 섹터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쪽, 줄기세포 이런 쪽 조금 확장해 나가고 있다.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쪽 하고 그냥 엮였어요. 그럼 붕 갔거든요. 이유 없이. 이게 너무 빨리 던져가지고 놓친 게 아쉬워 죽겠어요. 그죠? 딱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퍽 하고 갈 수 있다 봅니다. 장대 양봉 거래량 선후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은 진리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간단하게 여기 구간만 생각해보면 장대 양봉이 언제 섰는가 하면 꼬랑지 달릴 때 섰잖아. 이놈 좋아 안 좋아 이러면 이날이 강하게 서야 되는데 이날보다 그 다음날이 거래가 더 터지면서 밀렸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못과 비실비실 하잖아.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거래량이 여기가 훨씬 더 터졌고 이날은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더라도 거래량이 반대로 됐었어야 돼요. 어떻게? 아유 더 자세히 그죠? 장중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가 거래가 이렇게 더 터졌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요 윗꼬리 달 때가 이렇게 오히려 작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돼 버리니까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다 확 쳐집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의 거래량까지 쓰면 벨이 부신 거지. 근데 여기를 볼래요? 여기는 여기 딱 돌파하죠. 여기 거래 딱 섰죠. 이전에 거래보다 훨씬 많이 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빵 가잖아요. 그죠? 그게 거래량과 캔들의 콤비네이션입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간단하게 크면 좋은 건 뭐다? 양봉. 다른 건 크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양봉은 크면 좋고요. 거래량도 상승할 때만 크면 좋아요. 나머지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크면 좋은 거 뭐다? 거래량과 양봉은 크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양봉일 때 거래량 크면 좋고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조정받는 음봉이 크면 좋다. No.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입에서 거품 나오려고 그래.
잠만, 미국 선물도 양호하게 갑니다. 미국 선물도 양호하게 가요. No problem. 장대 양봉 거래량 커진 게 그다음에 잘 가는 거죠. 중국 계정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0.49 상승, 니케이가 1.62% 상승, 대만 0.27% 하락, 항상 2% 상승입니다. 중국 쪽에 무슨 전 호재 있습니까? 누가 검색 한번 해봐줘요. 중국 개장 상황 이런 거 한번 검색 한번 해봐줘요. 강하게 오르네요. 홍콩하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고 나머지 전기전자는 비교적 약세고 자동차는 조정이고요. 자, 조선주가 오늘 강하게 갑니다. 건설도 강하게 가요. 키 맞추기로 막 갑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중국 소비 화장품 쪽 봐라 그랬습니다. 갈 거다 그죠?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콜 필두란 철강 쪽도 강세. 오늘은 한국전력이도 7% 가고요. 점점 이분은 에듀님이네. 맞죠? 에듀님 맞습니까? 맞다. 1번 만으로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고 싶네요. 그죠?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뵈요. 맞으면. 야, 이거 S오일 관심 있다 쓱 이야기했는데 그죠? 아까 4%대 가고 있어요. 5G 불을 품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도 뭐 적당히 반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자동차 약간 잡아놨네, 그죠? 전기차, 수소차 다 좀 약세. 반도체 소부장 약세, 게임주도 약세.
우석. 우석, 반가 반가. 야, 이 코에 하고 여기도 저번에도 십몇 프로 가더니 지금 뭐 한 번씩 퍽퍽 간다. 참 웃겨요 그냥. 아, 나도 가자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에드님. 휴가예요. 휴가인데 아, 자리를 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필이 안 와가지고요. 조금 뺏기 연장 못했는데 오늘 필이 좀 오네요. 그죠? 몇 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1000억 삽니다. 선물도 1835 사요. 예, 에드님, 다음에 한번 봬요.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야, 시장이 참 요즘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뭐 적당히 사놓으면 다 올라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에 옵션 대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탁특기 주특기가 옵션이에요. 옵션. 그죠? 물론 해외 선물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알아요. 그죠? 벌은 거 주식에 수익 났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났잖아 수익이. 100만원만 베팅하는 겁니다. 옵션.
상방으로는 안 해요. 하방으로. 그게 딱 터졌다. 그게 터졌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도 헛바람 같은 거 안 넣어요. 그죠? 헛바람 안 넣습니다. 지금 생방송 녹화 중인데 못 올리지. 나중에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옵션 대박이 언제 나는 줄 알아요? 옵션 대박이 언제 나는가 하면요, 물론 여기도 대박이지만 여기서 대박 나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게 가다가 팍 무너지고 다시 팍, 여기서 대박입니다. 그죠? 저 포인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또 깨지죠. 그냥 돈 벌고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찬스가 오고 있어. 그죠?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남들 다 올라간다고 좋다고 축포 터트릴 때 딱 그때 빵 빠지면 그게 풋옵션 대박이 나는 거예요. 몇백 배짜리. 저 다음에 도전할 거예요. 섣부르게 안 할 겁니다. 딱 기다렸다가 어느 날 방송에서 안 보이면 한 몇백억 벌어가지고 간 줄 아세요? 제가 옵션 많이 지르기로 유명하거든요. 옵션을 몇억 지르면 미친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망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경험들이 있으니까 벌은 거에 일부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망해봐서 아니까. 저런 것도 참 좋네. 바닥에서 이중바닥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죠? 딱 여기서 딱 뽑았거든. 그때 대박 날라가잖아 이거. 평소엔 거덜떠도 안 보는 패턴인데 왜? 시장의 상황 이거 좀 빠졌고 가격 메리트 있다 싶은 것들 퍽퍽 들어올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요거 야 괜찮네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땅. 저 괜찮다고 뽑아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했거든. 그 다음에 빵빵빵. 결론은 뭔가 하면요, 버킹검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보면 본 만큼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많이 보면 많이 본 만큼 눈에 들어와요. 나중에 카카오 좀 시원찮네. 오늘은 딴 거 세게 보낼 생각 없어요. 삼성전자하고요 조선건설 보내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가는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섹터에 오늘 집중이고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좀 붙들어 놓습니다. 그죠? 진단 키트하고 반도체 소부장 게임 등등등등 2차전지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애들 딱 붙들어 놓고 삼성전자 조선주 건설주 화장품 증권 이런 쪽 올립니다. 바이오는 비교적 그냥 중간 정도 상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마음먹으면 알려드릴 게 천지예요, 천지. 아까 호중이가 얘기했던 장대양봉, 거래량, KMW에도 나오는데, 보편적인 상황은 조금 다르니까 설명해보자면, 여기가 거래가 터졌죠. 여기 돌파 딱 하면서 여기도 돌파할 때 어떻게 됐다? 거래가 터졌어. 여기 대박 20% 날아갈 때 어떻게 됐다? 거래가 터졌어. 상승의 기본적인 조건 뭐다? 장대양봉의 거래량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장대양봉 서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거래가 확 더 서면서 이거 한 7% 8% 10% 붕 가면 땡큐지 뭐 땡큐 그죠? 땡큐 이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만원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신고가 일부 직전이네. KMW 69% 먹었습니다. 옛날에 69% 여기 자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장대양봉으로 올랐는데 훼손을 절반 이상 하면 안 좋아요. 자, 지금 딱 보니까 훼손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충 봐요. 절반보단 좀 더 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살짝 밀리잖아. 만약 여기서 지지 못했고 밀렸으면 이거 헛방입니다. 헛방. 근데 다행히 반등 해내면서 다시 하락했던 부분 이틀 만에 다 만회해내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 상승합니다. 밀리더라도 20일 지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 상승한다고요. 조정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밑으로 박박 끼고 있는 이런 기간에 다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거는 하락이 조금밖에 없었어. 삼성전자 예 들으면 돼요.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이런 구간에 하면 안 좋아요. 별로입니다. 이런 구간에 딱 올라타는 이런 구간부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 하지 말고요. 상승 추세 하는데 뭐 이런데 이런 꼭대기 잡아라고요? No! 하락추세 돌려낸 초입에 딱 해서 20일 이평선 인근이라든지 추세 딱 돌려내는 이 시점에서 매수하면 간다니까요. 근데 꼭대기 이거 얼마를 먹겠다고 들어가니까 박살나지. 시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고 수젠텍도 조심해라 했고 박살납니다. KMW 말고 아까 이거 NHN 한국사이버결제 20일 딱 돌파할 때 이런 때 하면 된다니까요. 20일 딱 지지받을 때 이런 때 하면 딱 된다니까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그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 이렇게 세게 가도 이만큼 밀린 별론데. 야, KMW 세게 간다. 5.7 간다, 얘야.
한국이 약간 6%까지 갔던 것 같은데. 야, 7.6까지 갔었는데, 죽인다. 짜증나지. 겉으로 가야지. 배경음악이 희한한 게 나와가지고 돌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이 좌가 죽어요 지금. 이거 봐봐, 이거 뭐 그냥 7% 가잖아. 7% 와, 죽이는 거지. 욕심 안 부리고 끊을 때 탁탁 끊고, 추가할 땐 또 과감하게 추가하고. 그런 게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게.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거, 이런 거보다. 캠W 신고가 가는데 들고 있어요. 가보자. 딱히 여차하면 노래할 수도 있어요. 기타 까리합니까? 기타? 장중에 뭐 그죠? 별거 다 안 해 하시겠지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죠?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겁니다. 노래는 좀 아닌 것 같다. 자, 좋아요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링, 아, 공유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유료연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인도 하고 있어요. 3+1. 그죠? 이번 기회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했었는데 배가 고프네. 7.3 갑니다. 7.3 KMW.
유바이오로직스. 얼마에 가지고 계신데요? 이걸 힘을 못 쓴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 8,000원에서 34,000원 갔는데, 그죠? 여기서 무너지면 더 빠집니다. 더 빠지는 게 기본이에요. 더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뭐처럼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많이 올라간 게 무너지면 그렇게 된 게 기본입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몇 배 올랐습니까? 그죠? 올랐고 꼬랑지 시실 달다가 딱 어디선 이탈하죠. 이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매도해야 돼. 매도. 여기 잘못하면 18,000원까지 빠진다니까요. 기관외국인 매도 일변도입니다. 매도 물량도 많지도 않지만. 수젠택이하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강하게 며칠째 오르고 빵 무너지면 이렇게 되지 말한 법이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니까 못하지만, 많이 오른 게 차익 실현 넣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다른 분도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셀트리온은 가격이 얼만데요? 셀트리온도 의견대로 잘 여러분들께 제시한 의견 방송에 올라가 있는데 잘 따랐다면 상당히 양호하게 매매할 수 있었어요. 30만원과 33만원에 박스권 대응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30만원에 매수, 33만원에 적당히 줄이고, 여기부터는 31만 5천원 깨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깨면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 줄였다가 28만원권 여기까지 30만원 깨면 28만원권까지 올 거니까 28만원에 매수 가능하다 여기서 끊고 그대로 했으면 지금 수익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꽁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대. 28만원에 잽싸게 샀대요. 그죠? 싸게 샀다. 장기 투자.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여기 무너지면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다시 그렇게 사놓고 빠르게 할 자신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그냥 쭉 믿고 간다고 하지만 끊을 때 끊고 다시 사놓고 하면 된다니까요. 한 주라도 더 사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의 역사 길게는 제가 모릅니다만, 여기부터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갖고 있는 분 아직도 36만원에 들고 있는 사람 있거든요. 우리 회원에 있었어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2년 3년 다 돼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죠? 던지라고 30만원 던지라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13만원까지 갔습니다. 15만원에 살 수 있다, 중장이 가능하다 이야기 많이 했고, 여기서 그죠? 던지고 다시 사놓고 40% 수익, 그죠? 그다음 또 적당히 또 매매. 그걸 할 줄 알면 좋은데, 다행히 참 공매도 금지가 셀트리온을 살린거나 마찬가지다. 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지간히 때려야지 공매도를, 그죠? 근데 9월달에 만약에 다시 연장된다는 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다시 재개되면 어떻게 될지 참, 그죠? 상당히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 전에 빨리 잽싸게 올라가야 돼요. 33만원 여기 돌파하고 36만원까지 한번 출하하고, 그래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격이 들어오면요. 올라와서 그렇지. 28만원, 30만원 이상에서 물린 사람들 엄청 많았다 아닙니까? 이제 조금 수익입니다. 이제 조금 수익. 그죠? 그럼 또 좀 줄였다가 늘렸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공매도라는 걸림돌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시간이 한 달 남았고, 그죠? 뭐 진단키트, 코로나 백신, 기존의 제품군들 양호하게 실적 나오고 하니까, 여기 박스권인데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시나프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슬금슬금 엔시소프트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셀트리온 7만원인가 사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37만원, 8만원 그거 다 토해내고 10몇만원까지 갔을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본인도 싸게 샀다는 거 보니까 뭐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쭉쭉 들고 가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끊어내야 될 때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투입할 때 다시 투입하고 그게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키마추로 간다 그랬습니다. 키마추로 간다 그랬어요. 갑니다. 안 틀려요. 제가 방송 4년차인데요 셀트리온을 맨날 보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았고 확률 비교적 많이 높게 중요 포인트에서 제시했습니다. 던절할 때 잘 던졌으면 폭락 진짜 다 피해낸 적도 많았고 사라 할 때 샀을 때 급등한 적 많았는데 아. 제가 돌려본 종목 중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최고 징그럽게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죠?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잡주들 말고 잡주는 그거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시총 상위 중에 최고로 지지분하게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혼쭐 빼놓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 때문에 아마 보게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셀트리온. 유튜브 방송에서 이 수입으로 못 먹고 살겠죠. 그죠? 닥터케이는 실전 트레이드입니다. 그죠? 유료방 회원 모집하고 있어요. 유료 회원도 있고요. 닥터케인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전 트레이드입니다. 선물 전문가예요. 선물 전문가. 그죠? 실전대 현재 6위 중이고 24승 1패. 그죠? 깨진 게 있는가 한번 딱 보십시오. 깨진 게 있는지. 그죠? 얼마 안 됩니다. 27,000달러 수익. 그죠?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검증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맨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침 한 시간만 서비스입니다. 원래. 카톡으로 리딩합니다. 지금 휴가인데 휴가 반납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제가 유튜브 4년차인데요. 구독자 3,600명 다 돼가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만둘까요? 절대 그만 안 둡니다. 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포기를 몰라요. 포기를. 그죠? 인정을 못하겠어요. 구독자 10만, 20만 그분들도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죠? 좀 느릴지 몰라도 반드시 될 수 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방송이 괜찮고 내용이 괜찮고 도움이 좀 많이 됐다 싶으면 그죠? 공유도 좀 날려주시고 주위 사람들 주식 공부나 아침 생방송에서 리딩 유료 리딩 하는 것처럼 다 해드렸거든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닥터케이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0조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참 어쩔 때 다른 쓰잘데기 없는 방송 역지거리 찍찍 하는 거 몇만조에 올라와요. 인정 못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곱스닥이 오늘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쪽이 많으니까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섹터, 강하게 가는 섹터 분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코스피는 그냥 구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 11시 현재 45분입니다만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지? 자,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기 대통령, 권통령.
자, 외국계 선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가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요. 코스닥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데. 자, 셀트리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 13만 5천원. 31만 5천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지키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하얼스케어. 이거 11만 뚫을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기관 애들이 갑자기 사들어옵니다. 그죠? 며칠째. 여기 뚫으면 12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합니다. 이 돌파해야 돼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정을 먼저 받았다 이겁니다. 쌈바도. 그리고 강하게 7%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겠지. 뭐 당근, 그죠? 홀딩. SK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전일부터 갑자기 매수세 들어오죠. 뭐 살만한 거 없나 봤을 때 SK하이닉스 이거 저점이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엔씨소프트 슬슬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올라타야 돼요. 그 대신에 카카오 20일에서 전일 3% 이상 팍 빠졌다가도 금방 들어올린다. 그죠? 20일에 지지권이니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별 문제 없어요. KMW 오늘 5G가 강세 보이거든요. 대장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No problem. NH는 한국사이버결제. 아, 많이 갔다 좀 밀려서 짜증납니다만, 7.63 갔다가 좀 밀려서 짜증납니다만,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계속 홀딩입니다. 고영이 기관외국인 싹쓸이 좌측 안에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적당히 들어가면 돼요. SK 바이오랜드 언젠가 갑자기 퍽 하고 갈수 있다. 사막 컨덴서 오르고도 오른 LG화학과 이런 종목들 못 사겠어요. 그런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막 컨덴서 매수했는데 올라가고 있어. 일단 큰 폭으로 걔들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적당히 발 담궜다. LG화학 오늘도 상승합니다만 고점부에서 틀어 막혀 있습니다. 일단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따라가면 곤란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처지면 곤란해집니다. 많이 올랐어요. 자, 초강세 보이는 현대차 오늘 슬쩍 수습하고 있습니다만 양호 아직까지는. 장대양봉 이야기 아까 많이 했는데 장대양봉의 장대거래 이거 훼손 절반만 안 하면 된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건쳐도 안 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홀딩 가능. 자, 오늘 오전까지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식사하러 가시고 하면 나가실 분들 나가실 테고 저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번더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하고 있어요. 3 플러스 1.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무료 선착순 10분께 해드릴 테니까요. 남은 2020년 같이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